자, 근본적으로 실력 늘리는 법 2탄, 시행착오와 수정, 그리고 간단한 게임 내 정보로 상대편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위 티어와 하위 티어의 실력적으로 다른 부분이 에임이나 맵 리딩,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에임이나 맵 리딩만큼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시행착오와 수정.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혹시 랭크에서 러쉬를 뛰다가 상대편에게 막혀서 진 라운드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발로란트를 플레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라운드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위 티어와 상위 티어를 가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시행착오와 수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위 티어 분들이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센트 A러쉬를 가기로 해서 A러쉬를 이렇게 갔는데 상대편 소바 리콘에 이렇게 카운터 리콘을 여기서 이렇게 헤븐에서 땅 쏴서 카운터 리콘 박히고 상대편은 오면 피해망상 이렇게 일자로 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혔어요. 리콘 다 찍혀갖고 막 죽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팀에게 이제 누가 좀 리콘 좀 부숴라, 연막 좀 누가 까라 하면서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접근해야 될 방법은 방금 사이트에 들어갈 때 리콘이 날라왔고 오멘 피해망상이 들어왔고 이거를 우리가 전판에 플레이하면서 지면서 배웠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A사이트를 러쉬를 뛸 때도 뭐 다음 라운드에 러쉬를 뛰든 어떤 라운드에 러쉬를 뛰든 간에 상대편의 이런 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대응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카운터 플레이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상대편은 지금 메인 리콘을 까지 않고 메인의 인포를 따지 않고 초반에 나중에 상대편이 러쉬를 칠 때 카운터로 반응을 하는 상대편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메인 앞으로 들어갈 때부터 사운드로 주는 게 아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다가 한 번에 뛰는 플레이로 상대편의 템을 좀 느리게 반응시키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뛰어버리면 상대편이 이제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카운터 리콘을 꼽을 시간도 없고요. 꼽는다고 한더라고 한들 우리는 이제 카운터 리콘을 이게 날아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깰 수가 있죠. 바로 뒤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대편이 대응이 느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우리가 라운드를 짐과 동시에 상대편의 포지션이나 플레이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카운터 전략을 들고 가는 게 이 시행착오와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런 플레이가 아닌 다른 플레이로 한번 봐볼게요. 자, 다른 상황인데 체인버가 오퍼를 든 상태에서 그냥 우리 팀이 그냥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고 가다가 체인버 오퍼에 당 쏘고 잡고 체인버 랑데비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우리도 아 어쩔 수 없다 공격을 감행하자 해갖고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감행한 후에 우리도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도 이제 레이나 눈총도 까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트레이드도 놔 제트도 죽고 체인버도 죽는데 우리도 이제 소바나 이제 체인버 같은 애들이 죽으면서 인원 손실이 나면서 백으로 봐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테이크를 당해서 스파이크 해체를 당하죠. 근데 이제 이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라운드는 항상 질 수 있어요. 근데 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진 후의 마음가짐과 행동들. 자, 이 전 라운드에 우리가 했었던 액션들 중에서 어떤 걸 수정해야 되죠? 처음에 공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체인버한테 오퍼에 잘렸죠. 우리 제트가 상대편 체인버 오퍼한테 잘렸어요. 이걸 자체를 수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편 B메인 전진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드론이나 아니면 레이나 눈총을 통해서 상대편 체인버의 눈을 멀게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드론이 몸빵을 세워서 제트가 죽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레이나 눈총 때문에 눈이 멀어서 상대편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시킨 후에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썼던 이 착오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착오를 수정을 하고 두 번째 상대편 우리가 이제 상대편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랑데비 타는 소리도 들리고 상대편이 있었던 포지션을 외워놓아서 우리가 오맨이 들어가기 전에 이 라인에다가 이 레버에다가 피해망상을 까준다든지 레이나가 눈총을 이쪽으로 까면서 이제 소바와 체인버 같이 시선 처리를 왼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트와 체인버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를 하면 굉장히 승률이 높아지겠죠. 왜냐? 우리는 차근차근히 상대편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거를 해나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근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팀원들과의 소통입니다. 라운드를 졌을 때 그냥 뭐 아니 드론 바꾸고 가야지 아니 연막 쳐주지 이런 말을 라운드가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라운드가 시작 전에 상대가 어떻게 할지 상대가 어떻게 할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고 콜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지 승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행착오 그리고 수정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와 수정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걸 시행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수정하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 간단하게 상대편을 읽는 방법. 진짜 내가 ESP처럼 상대편이 뭘 할지 알고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을 읽는 법을 아신다면 레디언트까지 가는 건 기본.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지면서 차고와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라운드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운드 격차를 크게 이길 수 있고 상대편을 다 읽어버리면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벽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게임하신다면 레디언트보다 밑에 단계인 광물 랭크라든지 불멸 랭크라든지 뭐 초월자라든지 그런 티어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몇 가지의 게임 내 정보들로 상대편이 어떻게 할지 예측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상대편의 크레드가 4,700원 이상이다 가 나오면 이러면 무조건 오퍼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퍼는 기본적으로 엄청 사기충입니다. 그냥 진짜 티어를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3단계 펌핑 시켜줄 수 있는 총이 오퍼레이터예요. 그만큼 사기라는 건데 왜 사기냐면 몸을 단 한 방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충입니다. 기본적으로 발란트에서 제일 비싼 총이고요. 라이플들은 교전을 하면서 머리에다가 에임을 대고 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오퍼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에임에 이렇게 상대편이 와주면 나가서 쏘면 그냥 킬이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라이플은 오퍼를 이기가 그러니까 힘듭니다. 상대편이 수비 때 4,700원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웬만해서는 오퍼 들고 전진 나옵니다. 왜 오퍼 들고 전진을 나오냐? B메인을 장악했을 때 얻는 이득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B메인이 없으면 A가 기정사실화 되는 거니까. 아니면 A메인, B메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 사이드를 좀 자주 나온다 이거죠. 미드도 그렇고요. 나왔을 때 이득을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을 좀 많이 나와요. 킬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앞에다가 스킬을 다 퍼붓고 오는 거예요. 피해 망상이든 레이나 눈총이든 앞에다 뭐 Z 연막을 쳐서 여기다 가린다 한 번에 튀어나온다든지 소바 드론을 쓴다든지 해서 얘가 여기서 오퍼로 활개칠 수 있는 범위를 그런 스킬들로 밀어내는 겁니다. 아 드론 쓰네? 에이씨 빠져야겠다. 이렇게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이 오퍼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스킬을 많이 투자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오퍼의 장점인 전진으로 킬을 따는 행위를 한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막게 되면 일단 우리 팀 킬도 안 따이고 오퍼는 기본적으로 거의 하나 정도밖에 이런 각에서는 좀 많이 따기 힘들어요. 하나 따고 거의 트레이드 나는 각이 많은데 오퍼레이터의 단점은 한 발 쏘고 이렇게 철컥을 하죠. 이 철컥을 하는 동안에 트레이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밀어낸 후에 이제 우리 팀이 진입을 막 하면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를 한 발 쏘고 철극할 때 죽일 수 있게 우리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편이 4,700원 이상일 때 오퍼 전진을 나오는 걸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우리가 앞에다 템을 많이 투자하면서 상대편의 오퍼에 대한 인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대편에게 굉장한 위협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대편 오퍼도 어를 타고 그럼 우리가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자, 첫 번째 4,700원 이상인 자금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한번 라운드 시작 전에 그려봤다면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공격인데 상대편 수비가 돈이 없을 때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있죠. 상대편 자금이 말라서 나는 돈이 있고 상대편은 돈이 없고 이럴 때 수비가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전진과 아니면 스택.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수비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움직임이죠. 많이들 랭크에서 수비 때 돈이 없을 때 하는 플레이들이 전진입니다. 셰리프 마샬 같은 거 들고 전진 많이 나가는데 왜 전진을 나가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혹시 현실에서 싸움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은 나보다 몸집도 크고 막 힘도 엄청 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몸이 왜소하고 굉장히 멸치입니다. 근데 그런 이 엄청나게 몸도 좋고 이런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저는 기습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불리할 때 전진 나간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상대편보다 왜소하고 몸집도 작기 때문에 상대편보다 돈도 없고 총기도 구리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을 한 방에 눕힐 수 있는 셰리프나 마샬, 샷건 류드를 들고 한 번에 턱을 후릴 수 있는 이런 플레이들을 하는 겁니다. 변수를 내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진을 나가는 겁니다. 변수를 내지 못하면 이 몰려오는 총기 다섯 자루 다 있는 이 상대편 러쉬를 고작 셰리프나 마샬 이런 총 기들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돈이 부족할 때 전진.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후리는 플레이가 실패했을 때, 즉 이 전진을 실패했을 때는
그 즉시 상대편에게 포지션도 읽히고 또 도리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총이 좋기 때문에. 상대편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저의 라이트 훅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화나서 저를 죽이겠죠.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잊지 마시고요.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 셰리프로 전진을 나온다면 공격 입장에서 취해야 하는 움직임은 전진을 우리가 뭐 스킬 같은 걸 써서 역으로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드론도 쓰고 눈총도 쓰고 하면서 역으로 여기 있는 애를 잡아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미드에 셋이 전진 나왔어요. 이렇게 점픽 같은 걸로 전진을 이렇게 체크를 한 후에 어? 미드 3명 찍혔다 하는 순간부터 A를 갑자기 러시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에 대한 상대편의 움직임 포지션에 대한 카운터로 러쉬를 뛴다든지 해서 게임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가 돈이 없을 때 전진 대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역으로 템을 써서 밀어낸다든지 아니면 상대편 전진이 어디에 많이 나왔냐에 따라서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대처를 한다든지 이 전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진과 스택이 있다고 했죠. 자, 스택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스택은 이제 총이 짧기 때문에 쪽수빨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몸집 엄청 큰 애 한 명하고 이제 멸치 다섯 명 5명하고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다섯이고 여기도 다섯이겠지만 멸치 둘이 기습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죽이는 것보단 5대5로 그나마 기습을 감행해야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실제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전략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스택이란 전략은 한마디로 한 사이트에 사람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랭크에서 굉장히 잘 먹혀요. 제가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이코스티를 하였고 흐름도 많이 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냥 진짜 상대편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지금까지 했었던 뭐 러쉬 스타일들이라든지 어디로 올 것 같은지를 예측을 한 후에 그 사이트에 기다리면 더욱더 높은 승률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먹히는 상대편의 게임 스타일을 알려드리자면 러쉬를 많이 뛰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공격을 하는 팀 상대로 굉장히 잘 먹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팀이 상대편보다 총기가 딸릴 때 여러 라운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 1라운드 다음 그러니까 1라운드 피스톨 라운드를 졌을 때 2라운드에는 이걸 썼을 때 꽤 잘 먹혀요. 1라운드 피스톨 라운드 지면은 2라운드에는 무조건 총이 딸리잖아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스택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랭크에서는 스택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진짜 좋은 전략이거든요. 이게 돈 없을 때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프로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전략인데 레디언트 랭크에서는 누가 오더하거나 이러면 얘기하지 않으면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알고 더욱더 자금과 포지션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을 기른다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더욱더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든 레디언트들이나 프로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게임 내 정보들을 조합해서 상대편을 예측하는 플레이는 진짜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스택을 한다거나 뭐 할 때는 우리 팀과의 소통을 하면서 야 이거 뭔가 에러시 올 것 같은데 우리 총 딸리니까 A 스택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팀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근데 이 스택의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A 러시를 안 뛰고 우리가 A 스택을 했는데 A 러시를 안 뛰고 C 러시를 갔다. 그러면 9R은 집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 상대편이 만약에 스택 친 쪽 반대편 러시를 뛰잖아요. 이거 좀 꿀팁인데 상대편 어차피 스파이크 터지는 그 범위 내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나오려면 한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밀어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라지로 바깥으로 나가거나 여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총 빼려고. 이게 좀 꿀팁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좀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뭐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스택했을 때 반대편 왔을 때 꿀팁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공격 입장에서 스택을 카운터 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디폴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격을 할 때 처음부터 상대편이 돈이 없다면 이거 스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천천히 인포를 따보자. 예를 들어 미드에 드론을 넣는다든지 뭐 미드에 드론을 넣는데 여기까지 봤는데 안 보여. 이거 좀 느낌 이상하다. 뭔가 안 보이는데 하고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뭐 리콘을 까는데 찍히지도 않아. B 없다. 이거 스택 느낌 난다. 라거나 아니면 뭐 여기 말고도 뭐 C에다가 드론을 써도 되고요. 여기까지 붙어서 뭐 A존에서 이렇게 드론을 써도 되고요. 반응이 안 보이면 스택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없는 사이트 쪽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버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 돼요. 디폴트를 하게 되면 상대와 나의 정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나 화살, 스카이, 뭐 매나 드론 등 여러가지 스킬들로 인포를 따면서 사이트에 진입을 한다면 상대편이 여기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쪽 사이트 설치해서 뭐 우리는 총기도 좋고 포지션도 딴딴한 포지션 백사도 먹고 여기도 먹고 이렇게 해갖고 이 포지션 딴딴한 포지션에서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셰리프나 마샬 같은 총기들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수비가 돈이 없을 때 구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본 이후로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도 당해주면 안 되겠죠. 상대편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알고 있는데 맞아주는 건 그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상대편이 우리 팀보다 자금이 없을 때에 대해서 이 나올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거에 대한 카운터도 알아봤어요. 세 번째는 게임에서 또 알 수 있는 이 크레드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궁극기. 궁극기를 통해서 상대편의 플레이를 유추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궁극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해나라입니다. 맵은 프랙처고 저는 체인버고 상대편 브리치는 궁극기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저는 상대편 브리치가 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제너 위에 이것처럼 제너 위에 올라가 있고요. 탑에다가 이를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를 이렇게 설치해놓으면서 브리치가 만약 궁극기를 지하에서 쓰더라도 저는 맞지 않고 제가 시선 처리하는 곳으로 오퍼로 키를 땀과 동시에 궁극기가 여기까지 다 끝나는 시점에서 1을 타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또 2차적인 수비를 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 상대편이 궁극기가 이렇게 준비라고 떠있는 라운드에는 아, 상대편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 같으니까 나는 상대편이 궁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게임을 하면서 나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상대편 궁극기를 맞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어떤 스킬을 썼을 때 맞고 난 뒤에 굉장히 조금 불리한 쪽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게임이 100판이 되고 200판이 되고 300판이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자기 티어에 변화는 없는 거죠. 이거를 체화시키고 계속해서 게임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랭크가 오르고 티어가 오르고 레디언트로 가는 게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에임으로 막 잡는다? 이런 걸로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런 게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에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브리치 궁이 아니라 자 이번엔 킬조이 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킬조이 궁이 있다고 생각해요. 킬조이 궁이 여기다 지하에 쓰면 여기 B사이트가 다 잠기거든요. 이거를 상대편이 만약에 킬조이 궁이 레디다. 지금 이 사람을 킬조이라고 생각해요. 킬조이. 자 여기 있는 사람 지금 킬조이야. 킬조이 이 사람이. 그럼 킬조이면 이거를 예측을 했다가 만약에 우리 팀에 브리치가 있어. 그럼 브리치가 있으면 브리치를 애초부터 B에다 대기시키면서 이 궁을 C로 깨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지하로 이렇게 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 상대편이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나는 먼저 미리 대기를 해놓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항상 공격에서는 선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공격은 무조건 어디를 공격하든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어디로 흐르게 만들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생각하면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킬조이 궁 쓸 것 같으니까 B사이트에 브릿지를 배치해놓으면서 궁을 깰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방법들로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브릿지 C로 뭐 깨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상대편이 지하로 올 건 아니니까 이 궁을 쓸어. 브릿지 기절 넣고 제트랑 뭐 레이나랑 해서 브림스톤 연막까지 해갖고 여기 라인 밀고 지하를 우리가 역으로 먹어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로란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틀 안에서 게임을 해요. 킬조이 궁이 있네? 그러면 B에 오겠다. 브릿지 궁이 있네? 그러면 B에 오겠다. 이런 식으로 틀 안에서 게임을 합니다. 틀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것만 조금만 틀어주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조금만 생각해주면 레디언트 불멸은 진짜 그냥 와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잘 먹히고 이게 상대편이 좋은 걸 아니까 이거에 대한 카운터들 브릿지 기절 똑같아요. 제가 그때 옛날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요루 썸네일 영상 기절도 똑같아요. 브릿지 기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도 카운터 치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지잉하고 문 열리자마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닌 한번 피해줬다가 가버리면 제가 그때 만들었던 영상처럼 그냥 킬이 따라 들어오는 게 이런 게 킬을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브릿지 궁을 가지고 있잖아요. 궁을 가지고 있는 턴에 상대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 나 공격인데 브릿지 궁이 있으니까 상대편 B에 간다고 생각하겠지?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A를 가버리는 이런 것도 갈... 그러면 이렇게 된다 치면 게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내가 상대편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내가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준비하고 상대편은 이렇게 했을 때 상대편은 B에 있을 때 궁극기 쓸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럼 B에 대기하고 있고 공격 입장에서는 B에 대기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거를 여기 이용해서 A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까지 가야지 여러분들 게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어떤 티어를 가서든지 밀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게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게임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느실 거예요. 그리고 금방 티어가 오를 거예요, 아마. 둘다 이렇게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상대편에 대한 움직임을 둘 다 읽고 그 읽은 수 안에서 샷싸움이라든지 뭐 불가피한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게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다 지금 알아가시고 배워가시니까 이 영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랭크에서 만나는 이 영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밟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나는 이걸 아니까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상대편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절만 넣을 줄 알고 나는 그 기절을 읽고 피하고 잡아버리니까 상대편은 킬조이 궁을 여기다 쓸지 알고 나는 그걸 읽고 브릿지를 여기다 대기시킬 거니까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 어? 당황을 탄단 말이야. 나는 당황 타지 않아. 왜냐? 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이 잼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가드만 올릴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난 미래를 이미 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시아 서버를 계정을 만들고 난 후에 승률이 지금 여건 90%예요. 18승 1무 1패. 여건 초월자 1까지 갔었을 때 승률이 90%대로 올라왔는데 이거 1패도 우리 팀이 던져서 1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승률이 100%예요. 샷발?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샷발이 기본이 되는 건 상대편의 플레이를 읽는 것에 있습니다. 샷발은 그냥 마우스 까딱까딱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상대편이 어디로 올지 알고 있으면 거기 근처에다가 에임만 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우스 까딱까딱 거려서 맞추는 건 솔직히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마우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냥 까딱까딱 이게 이걸로 잡아서 잡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에임으로 잡아서 잡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에임이 아니라 상대편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마우스만 살짝 한 요 정도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고 모든 진짜 게임을 하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한 95% 정도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아시나요? 발로란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관전하면 기본적으로 프리에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프리에이밍이 안 좋냐면 상대편이 어디 나올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아, 프리에이밍이 좋으면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상대편을 바로 맞출 수 있게 에임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프리에이밍이 안 좋으면 봐야 될 땐 안 보고 정작 막 이런 데 보고 있어. 상대는 여기 있는데 막 이런 데 보고 있어. 이런 데. 그러다가 이런 플릭샷은 진짜 프로게이머들도 못해. 이렇게 쏘는 거는. 근데 이 정도 플릭샷은 다 할 줄 알아. 지금 여러분들은 고쳐야 되는 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를 보는 걸. 이상한 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스킬을 맞지 않아야 되는 턴에도 맞으면서 상대편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는데도 이 스킬을 맞음으로써 내 에임이 안 좋아지는 걸 여러분들은 없애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상대를 읽는 것만 알려드렸는데 에임이 좋아지는 영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이유는 프리에이밍 때문입니다. 프리에이밍은 상대편을 읽을 때 좋아지고요. 상대편을 ESP처럼 다 보고 있는데 에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상대편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고 있고 어디에 병력이 많이 투자해야 좋은지 알 수 있는데 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에임과 게임 승리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시행착오와 수정, 그리고 간단하게 상대편을 읽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발로란트의 거의 80%가 이게 다예요. 에임은 그냥 솔직히 까딱까딱 할 정도뿐이고요. 다음 영상은 디폴트. 디폴트가 뭐지? 디폴트가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 유용한 디폴트. 럴킹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땅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